예. 그리고 김용현 우리 국방부 장관님, 경호처장이실 때 네. 그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가 뭡니까? 대통령실 유선 예. 전화번호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대통령이 않습니다. 쓰시는 유선 전화번호.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않습니까? 네. 800-7070. 800-7070이 저희가 KT에 알아보니까 경호처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번호는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00-7070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전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보낸 전화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낸 전화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 하시네요. 답변을 하실 건지, 예. 못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줄수 없는 것이 상당히 구차한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러면 대통령실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부인이 가서 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럼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그 비서들은 행정관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제가 그걸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대변인 국힘의 한 여성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저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그 부정행위를 했죠? 그때 책임자셨죠? 예,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그때 예, 책임자셨죠? 그렇습니다. 책임자 때 몰랐습니까? 그 사건 자체가 있었던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21g과 또그 리모델링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공사가 진행되고 그 전에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관저 얘기를요? 아니요, 저기, 용산청사에 아니, 대한 얘기입니다. 관저 말하는 거예요? 관저. 관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가적으로 제가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전화번호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그건 위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영국 등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보안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떤 전화번호가 공개됐을 때는 바로 도감청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스미싱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 사기에 이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의 위험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보안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장관님, 네. 국회 운영위 하실 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위 할때 어떤 게다 공개되고 폭로가 됐냐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고 공개가 됐다고 그것이 운영위에서 이미 다 한번 공개되고 폭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관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다. 시절은 그럴 수 있죠. 인수위 시절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근데 그 시기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공개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게 아니고요. 국회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것인데 이것이 공개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마치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일부 관계된 분들에게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제공된 것인데 이것을 공개하고 여러 군데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는 이 그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이전한 것이 이제 3월 말부터 이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는 5월 10일 날 이제 그 대통령실이 이제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것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 시절에 협조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g 회사 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용히 하세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럼 행안부 그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장관님,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방부 장관이신데 뭐 경호처장실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뭐 의원들이 뭐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은이 병입니다. 네. 자, 다음 분 네, 질의하세요.